받으니까 그런 작은 입질도 막 우와 입질이 다 엄청 그냥 커 보이는 거 같지. 어머 뭐 하시는 거야 이 아저씨? 주차시키려고 쑥 들어가는 그 초카드를 확 켜놓으네. 차 문이 이쪽에서 여기 이쪽 라인에 박혔는데 문 열면 이렇게 이쪽에 박았어요. 지금 박은 데가 이쪽에 이쪽에 이쪽 라인 지금 이쪽이 지금 이렇게 돼. 벌어졌어요, 이쪽. 여기가 찌그러져가지고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이쪽 라인. 여길 박았어요, 여기를. 어우. 저기 한번 가봤다 하자고. 저기가 지도상에 있는데, 거기가. 오늘 바람이 되게 세. 어제 오늘 엄청 세요. 어제 휴방이었잖아요, 저희. 완전히 막 카라방 들썩들썩거리고 비 오고 우박 떨어지고 어제 날씨가 진짜 너무 아니더라고요. 지금 가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해변이나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. 춥다.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오늘 밑에 혹한기 바지 쓰고있잖아요. 근데 이 바람이 이 바람 불 때 그 좀 괜찮을 것 같은 것 같아요. 네, 제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. 한번 가봐야 돼요. 운전에 능숙하지 않으면 가기 힘든 길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. 내일까지 심하지 바로. 여기는 처음 온 길인데. 처음 하는 건데 나도 이렇게 좁은데 뭐 올 생각을 했겠나. 어머! 어머 어떡해! 뭐가? 뭐 터졌잖아 타이어 지금! 바보야! 뭐야? 오빠도 타이어 터졌어. 어머 어떡해. 나 조심하라 그랬잖아. 살살 가야지. 네가 너무 이게 부딪혔대요. 야 어떡해 타이어. 야 여기 근데 저기 좀 내려가면 있는데 갈 수는 있니? 와 타이어 여기 옆에 찢어버렸네. 나 지금 돈도 안 났는데 타이어까지 바꾸려면 어떡해 이놈아. 아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만 아주 그냥. 이건 타이어 아예 갈아야 되잖아 뻥꾸 나서. 참 며칠 전에 사고 나질 않나 또. 미치겠다 이 양반 때문에. 차 갈 수나 있니? 근데 밑에 저기 가면 좀만 가면 그게 이제 하는데 고치는 곳 있긴 하는데 완전히 팍 소리 났네. 너 저 소리가 안 들렸어? 어? 팍 하고서 팍! 소리야, 나도 팍 소리 났어. 뭔가 팍 하고 피! 이 소리가 났는데. 저 밑에까지 가갖고 돌려야겠네. 어차피. 타이어 있다. 이렇게 많은데? 아이씨, 이 안에 맞는 거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겁나 많은데, 타이어? 이미 완전 무너졌네. 팍 때리면서 지금 팍 그러네. 완전 파손됐네 여기 때리면서. 이게 왜 스피어가 없지 근데? 스피어가 없다고? 이 차는 왜 스피어가 없을까? 지하철로 20인치는 우리 휠 길이로 보면 19인치까지는 그래야 되는데.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저기 혹시 20인치 타이어 휠 고를 수 있어요? 혹시 25020짜리 타이어 긴 거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어? 그 20인치 타이어 휠 물어요, 김에.
일단 알겠습니다. 내가 나중에 차를 보내줄 거야. 그냥 몰고 가요? 아니 여기서 이제 차를 댈 수 있으면 안 몰아야 돼 이게. 네, 그렇죠. 안에 이 휠 아. 센서가 다 깨져버려요. 아. 눌리 지금 이렇게 누리면서 타이어가 들어가면서 얘 휠을 센서를 눌러면 센서가 그러면 여기다 세워놓고 이거 이건 빼가 그렇죠 타이어만 빼고 차로 싣고 가서 아이고. 왜냐하면 추자도에서는 아까 저 정도 타이어 상태면 거의 1년도 더 타. 그렇지 않아요? 추자도에서는? 아니 뭐 3-4년 타죠? 3-4년 더 탄다니까 지금. 아이고. 아니 이쪽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. 이쪽 넘어서 해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원투를 치려고 바람이 등바람이니까 어차피 지금 이 바람들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에 할 만한 자리들을 찾아야 되거든. 근데 방송에 아까 버퍼가 없었어. 넘어갈 때 그 걱정했는데 버퍼는 없었으니까 다음에 넘어갈 때는 주의해야겠죠. 그걸 어떻게 그런 걸 박아놨어. 아 나 미치겠네. 아 삼재인가 봐. 어떡하면 좋아. 왜 이래. 아 지난주에는 차에 받치고 이번에는 차를 아니 그 돌뿌리에 그게 더 파스가 나고. 아 뭐야 왜 그러지 이거. 삼재는 세 번 있는 거 아니에요? 세 번 있어야 되는 거? 하나 더 있어? 하나 또? 차 관련 사고 하나 더 날까? 어? 카라반 자빠지는 거 아니야 바람에? 어 여기야 여기 있어야 되겠다. 아이고 망했네. 오 갖고 오셨다 사장님. 안녕하세요 사장님. 하나는 두 개 한 거는요. 하나 박스 하는데 이거 이 차 자체가 스페어가 없어서요. 하나는 스페어로 돌려고요. 주시고 저거 워시액도 더 채워주시고 다른 거 고정액까지 다 지금 이게 여는데 그게 또 약간 녹이 저게 그냥 고리스 다 발라요. 여는데 뻑뻑하니까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 사장님. 와 봐봐 열어봐. 오, 소리 안 난다. 아, 소리 나서 쪽팔렸는데. 생각보다 저기네요. 그 만 원씩 DC 됐잖아요. 아 그래요? 보세요 여러분들. 타이어 값이 233,000원짜리 공임이 타이어 하나 3만 원씩 해갖고 6만 원. 타이어 새 타이어 버리는 거 해갖고 현금가가 53만 1,000원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카드로 하게 되면 부가세 별도니까요 58만 4,000원 되겠습니다. 오빠들 드디어 저희 차입니다. 차 하루 없다고 이렇게. 아니 하루 반내절 없다고 이렇게 불편할 수가 확실히. 카드로 지금 감사합니다. 카드로 긁었어요. 카드로 보이나요? 584,000원 카드로 긁었습니다.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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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하똥 시부레.